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리는 적벽가입니다. 오바탕 중에 그 음악적 구성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적벽가를 활 쏘고 불 지르고 여러분들한테 이 무더운 여름날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적벽가를 준비했거든요.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요, 추유난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지 이날 반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는 허날 주유 노숙다려 물어와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동남풍이 있었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의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고사해라. 말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상경시의 바람이 차차일은 한다. 뜻밖 방풍이
차가니 만병 참판도 어른 나라 불결 용융원 복령의 대거 종령 철연을 수조를 몰려 이놈 수조라 예 졸졸한 동명보를 원하 저기 일보시가 아주 배인데 양양강수 맑은 고기 땅 눈어선데 심리장강 평화사과 어떤 얼음 동강읍지자 동자 죽은악시대 명예다 안내자고 타고 이동사공예 이배를 빨리 저 분명 담배를 잡아야 마음도 어딜 못 잡으면 이 내장 찬스듯한 눈에 먹을 때 이동배와 괴물에 붙어 그리집이 두배
서성 전공 법주하여 돌아와 이 사연을 회고하니 주유 듣고 할 일 없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보러 하자. 약속하여 군발 훌쩍 보내고자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조조를 잡고도 놓을 듯하와 정치 아니야. 환공이 질세가야 칼을 짚고 쾌고와 군중은 무사정이 온디 어찌 살도일까. 만일 조조를 잡고도 놓으면 의율 당참 하울차로 불령장으로 일거나 분명히 허락하되 그럼 장군께서는 제일 요긴한 화용도로 가시되 화용도소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내고 조조를 유인하여 묻지 말고 잡아오. 환공이 다시 꾸러였자오되 그곳엔 길이 두리운디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오면 그는 어찌하오리까. 예, 그는 나도 군령장을 두니 그리 아우. 막군령장에 주착함이 분명하니 환공이 대의하여 관평추창 거나리고 오교도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여 청도로 행군할지 청도길을 벌여난 뒤 행군 절차가 꼭 있든가 보더라. 청도길을 벌여난 뒤 청도한사 문문한사
남궁이 보대 봉지의 일양이 시생원이 기원 북남풍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계 약속을 기다리죠. 그때여 황해나 이지화성문아 지고 정융하기인지상에 손봉내장의 대량이면 선체가 오중할 터인디 중동실 오픽도 유효하고 법류하니 만일 간게 있을진데 그땐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족 듣고 의심이나. 그래 그래 그렇겄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굴로 밤새가라. 문빙이 우뚱나서 빙마저 떨어지고 당겨
허망이 죽고 자다가 꼭
저희여도 지병인가 의심을 하고 아버지 무찾다 지며 어림삼한 길로 반생간사 이렇게 가는지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박수 좀. 이렇게 접속과 호흡이 잘 맞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이렇게 무대에서 연습 없이 붙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갔는데 목을 가다가 훔쑤 훔쑤 하니 정욱이었죠. 승상님 무게 많아 누게 말 허리 누울이다 목은 우찌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귀에서 철안이 윙 하고 눈앞에 칼날이 번뜩번뜩 도는구나 승상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누려 사면을 살펴 없소서 야야 친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내려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했지 의외 말부터 머리에서 맥초리 한 장이 팍!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왔다 조부가 내 목 달아났다 내 목 있나 좀 봐라 승상님 눈치 참 박소 그 조그만한 맥초리를 보고 그렇게 놀래진데 잠을 쉴 거나요, 소리여? 야야, 그것이 매초리더냐? 그놈 비록 조그만한 놈이지만 털 촥 뜯어 가진 양념하야 냄비에다가 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 불안주 참 몇 점 쌈방하니라 말은 왔다, 승상님 이 통에라도 입맛은 안 변할 소리여? 조조가 겨우 정신을 차려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했지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귀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보고 원망을 하며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적벽강 새타령이든가 보더라
덩이 빈 봉어 안고
마라. 내 제자들